걸레 살짝 익히는 게 좋다고 해서 올리브유, 기름과 토마토가 함께하면 몸의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. 토마토에 자체에서 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갈아줍니다. 이 자체로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 한 꼬집만 넣어도 맛있고요. 또 단맛을 선호하시면 설탕이나 꿀 이런 거좀 넣으셔도 됩니다.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초간단 그냥 맘대로 썰어줍니다. 설탕 반 스푼만 넣을게요. 그리고 여기에 저는 올리브유를 넣습니다. 한 스푼 반컵 정도 해줍니다. 반컵